여기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멤버십 2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익히게 되면은 한 달 하고 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2를 해야지 웬웬 5가 뭔지 알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다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5로 하는 거 아직 안 정해줬다니까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아니, 5를 왜, 아니, 그 웬에 대해서는 아세요?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5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이론적인 거 하기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디테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셔서 하시는 걸 제가 뭐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하겠다는데 뭘 내가 뭐라고 해. 근데 아니, 저 5-5도 되게 좋아해요. 5-5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 5-5 레슨 나갈 건데, 저는 5-5로 하기로 결정했대. 난 아직 5-5를 아직 레슨 한 적이 없는데, 뭐, 좋으실 대로. 자, 와보세요. 우리 코로나 환자 아직도 후유증 있어요. 계속 기침해. 자. 웬 해보세요, 웬. 쳐보세요. 네. 자, 우리 그 그룹 클래스 3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5 들어가는 시간인데 연습할 때는 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샷 할 땐 되게 잘하네. 됐어요. 가세요. 훌륭했어요. 제 박수 처음 친 것 같아. 아니, 아까 연습 스윙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4번 멤버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전 5-5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다는 건 왜냐니 안 된다는 거야. 왜냐니.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하기로 뭘 결정을 해요? 좀 뭔가 좀 해보셔야지. 자, 쳐보세요. 왜냐면. 이게 그 웬을 하면 진짜 뒷땅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뒷땅이 난다는 건 오른손이 엄청나게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뒷땅이라는 거는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데보다 일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뒷땅이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역할이 뭐냐면 내려오는 게 빨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왼엄지가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로드가 확실하게 걸려야 된다고 그래. 백스윙을 했을 때 빨리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백스윙을 하면 왼으로 가면 내 왼엄지에 뭔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옆 사람. 여기서 그 공 던질 때 내가 뭔가 손목에 걸려야지 던질 거 아니에요. 농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얹어줘야지 이걸 갖다 스냅으로 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엄지를 걸어놓는 건 스냅을 쓰기 위해서 거는 거예요. 이 왼엄지를. 그래서 스냅에 의해서 백스윙할 때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쓸 손가락에 로드가 걸려야 그 다음에 튕기는 동작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지금 보고 싶어 죽겠어. 어떻게 지금 폭망하고 왔을까? 가자. 다시 쳐보세요. 오자마자 저 5-5 하기로 했습니다. 막 그런 거 보니까. 예. 네. 자. 요번에 좋았어요. 둘, 셋. 네. 자. 최진호 원장님. 최진호 원장님은 제 속마음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지. 오늘도 대구에서 늦잠 주무셔가지고 기차를 놓치셔가지고 수서역에서 못 내리고 서울역까지 갔다 오셨다는데 자 웬이에요? 어우 샷 좋다. 근데 이제 지금 최진홍 멤버님 보시면 웬으로 치고 있지만 본인은 볼 위치가 지금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오해할 수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볼을 세게 눌러 치려면 오른쪽에 놔도 되게 좋은 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다가 공을 놨는데 나는 분명히 웬을 했다고 하지만
오른쪽에 놓은 걸로 인해서 오우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몸짓을 보면 웬 웬은 분명해 보여요. 자. 좋습니다. 근데 최진홍,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우리 그 커뮤니티에다가 2기 모집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2번하고 3번이 그걸 섀도우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하신 거죠. 특히나 최진홍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냥 볼을 우리 표현으로 볼을 그냥 까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지 정확히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약하거든요. 다시 하나 쳐보세요. 웬웬은 올려치는 스윙이에요. 웬웬은 올려치는 스윙입니다. 그냥 그러면 몸짓이 올라가는 형태가 맞아요. 아, 또 섀도우 얘기했더니 바로 또 섀도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시 좋아요. 자 와보세요. 자 기대주. 도대체 아니 뭐 오 하겠다는데 뭐 그거야 뭐 반대는 안 해요. 저도 오 해요. 저도 합니다. 웬웬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웬웬 엄청 좋구만. 엄청 좋은데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억지로. 근데 그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왜 공감하냐면 저희 지금 네 분 중에 막내잖아요. 그죠? 네. 4번이니까. 근데 지금 스윙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렇게 안 보였죠? 죽겠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고 너무 편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느낌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꺾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전혀 꺾는 것도 또 안 보였고 스윙이 그냥 경쾌하다, 너무 좋다. 그냥 되게 평범한 스윙인데 그 정도로 보였죠?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왜? 세월의 직격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연배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연세가? 아니 그냥 이거 60대 초반. 그러니까 60대 초반이면 이제는 저는 60대 초반이 이제 아직 안 가봤지만 꺾이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걸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몸이 변하고 있는 걸 갖다가 저항까지 주면서 힘들게 골프를 칠 거냐라고 본다면 내가 들어 때리는 골프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5-5를 하셨다고 할 때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뭐가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냐면 5-5를 좀 해보고 그걸로 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순서가 맞는데 오늘 5-5 나갈 건데 5-5로 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웬웬도 좋으세요. 근데 웬웬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합격. 자, 가보세요. 자, 그 지금 하시는 거 잘 봤는데 오늘은 5-5 배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웬웬 5-5를 정해드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웬웬 5-5, 웬웬 5를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뭔 얘기 모르지 지금? 진짜 대단해. 아, 내가 멤버십, 이거, 그룹 클래스 할 때는 작년보다 5만 원 깎아줬으니까 그걸로 멤버십 2까지는 최소한 들어라. 그 의미에서 깎았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돈 없으면 한 달만이라도 들어라. 후딱 보고. 그래야지 여기서 알아든다 했더니 멤버십 1 끝나야지 2를 보는 거 아니냐고. 아, 맞죠. 그건 개인적으로 할 땐 맞지. 근데 지금 진도가 지금 쭉쭉 나가고 있는데, 자, 5-5는 뭐냐면, 영상 보셨어요? 오른 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 스윙을 할 때는 코킹이 주된 움직임이 됩니다. 왜냐면 엄지는 옆으로 이거 되게 웃겨요. 얘가, 여기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 검지랑은 완전 이렇게 딱 폈잖아요? 얘를 접어보세요. 그러면, 같은 모양이잖아요. 접어보세요. 모양이 완전 달라. 그쵸? 그냥 이렇게 주먹 쥐고 똑같이 놓으세요. 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핀다고요. 엄지 펴보세요. 그럼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을까? 엄지 해보세요. 이거 전부 엄지척이잖아요. 이거 펴보세요 하면 이렇게 세운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펴세운다고. 자, 접었다 폈다 해보세요.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갖고 돌리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생김새가 왼엄지는 위아래가 특화되어 있는 애고 검지는 좌우가 특화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5-5를 들어갈 때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른손에서의 이 오른 엄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지가위로 잘라버려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좀 무섭게 얘기하면 얘는 없어도 되는 애예요. 얘가 방해를 합니다. 보통 스윙을 할 때 저는 웬 했는데 왜 뒷땅이 나죠? 하면 이 엄지가 쥐어 여기서 누르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른 검지로 거의 걸고 있다시피 하고 물론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 검지로 당기기에는 약간 이 길이가 짧아서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오른손 중지와 약지로 이렇게 걷어 올려도 돼요. 근데 주된 손가락은 뭐다? 검지다. 검지. 그래서 이 검지를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왼손은 여기서 그 돌려보면 자 보세요. 왼손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페이스를 안 돌리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통증이 와요.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돌리잖아요. 너무 편해. 이렇게 그냥 왼손을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손이 너무 편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왼손은. 근데 보세요. 오른손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엄청 불편해. 근데 오른손을 이렇게 젖혔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되게 편해. 오른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손은 위아래를 관장하는 코킹을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좌우로 움직이는 힌징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으로 우리가 올리면 페이스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왼을 하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타이밍으로 공을 때려주는 게 왼이에요. 오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로 하고 있는데 왼이 개입됐을 때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돌아가요. 그런데 왼처럼 돌아가진 않아요. 오는 그냥 들면 이런 식으로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 많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왼은 이만큼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는 거의 페이스가 공을 보고 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무턱대고 들고 싶은 대로 그냥 들어서 오로 쥐어 박는 게 아니라 오는 특히나 왼은 아니에요. 오는 완전히 페이스가 공을 보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 저는 지금도 제 느낌적으로는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이게 뒤집어진 것처럼 보일지언정 저는 계속 얘만 보고 있고 누르면 바로 얘를 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파리채를 들어도 파리채를 막 뒤집는 게 아니라 파리를 볼 수 있는 그 면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5-5를 들 때는 철저하게 오른 검지로 드는데 페이스가 공을 보고 있는 느낌처럼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돌려서 들으면 왼손이 개입이 돼가지고 페이스가 다른 쪽을 봐요. 그럼 쥐어 박아도 공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왼은 왼 어깨에서 움직여져요. 왼 어깨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얘가 돌아요. 빠른 스피드로 돕니다. 그렇죠? 빠른 스피드로 돌죠. 왼 어깨 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이 내려오면서 맞아요. 공은 가운데 있죠? 근데 나는 어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맞고 나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운블로우 형태가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얘가 힘을 상승하는 데서 공이 맞아요? 내려오는 데서 맞아요? 내려오는 데서 맞아요. 그래서 골프는 어찌됐건 왼 엄지건 오른 검지건 다운 블로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공이 맞는 포인트로 따진다면 자 보세요. 다운 블로우를 내가 찍느냐 그건 아닌데 이렇게 오면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이 여기 있으면 내려오다가 그래서 오히려 공이 훨씬 더 잘 찍혀 맞는 게 왼손이기도 해요. 근데 오른손은 가운데다가 두면 얘는 오른손은 어디서 제일 스피드가 빠르겠어요. 오른 어깨 밑에서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공보다 전이 가장 빠른 거예요. 공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사람들 뒷땅 엄청나죠. 뒷땅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오른손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선수들은 어떻게 치냐면 공 위치를 건드려주진 않아요. 선수들은.
5-5로 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선수들은 공 위치를 변경시켜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너무 오른쪽으로 변경을 시켜버리면 공이 떠요 안 떠요? 안 뜨겠죠. 너무 눌려 맞으니까. 그래서 공 위치는 그대로. 심지어 5-5를 쳐도 왼쪽에다 놓고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 어깨를 운반을 해요. 위치 이동을 시켜줍니다. 뭘로? 회전으로. 회전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때려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왼발 쪽에 있어도 오른손으로 이론적으로 못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회전을 이렇게 통해서 회전에 의해서 앞쪽에서 강하게 때려질 수 있도록 가요. 그러니까 볼도 띄울 수 있고 볼의 파워도 엄청나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4번 멤버님은 아우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나는 이제 그래서 그 이 아우 나는 5호를 하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근데 그런 분한테 아이 그럼 공 가운데다 놓고 바디턴을 세게 틀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치셔도 돼요 라고 하면 이분한테 맞는 솔루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5-5를 하시는 분들은 공을 센터에서 공을 하나에서 두 개 정도로 오른쪽으로 놔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닫고 쳐도 되고 열고 쳐도 돼요. 근데 일단 똑바로 열고 닫고 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들어서 바로 이렇게 받게 해요. 그러면 이건 좀 잘못 인식이 됐는데 공을 바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잘 공 위치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오른손으로 꽤 많이 치는 편이에요. 오른손으로도 많이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퀘어 페이스를 놓지 않고 약간 열고 쳐요. 이렇게 열고 해서 페이스 그대로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푸시드로를 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치기는 편하나 그리고 치기도 편하고 공이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날아가고 그런 거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틸라이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응용하는 건 매우 적어요. 얘는 할 수 있는 게 가서 있으면 들어서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지금 소리가 유쾌해요?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편하게 그냥 중력으로 볼을 치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와볼게요. 그리고 그룹 클래스는 타석에 서서 막 그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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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습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봐드리고 그다음에 스윙 연습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쳐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자 가볼게요. 스윙 연습도 하겠습니다. 자, 그 오른발 쪽에다 두고 자, 그다음 여기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왼 할 때 어떤 게 안 되면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엄지가 로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검지에 로드가 안 되면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럼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네. 자, 스탑. 여기에서 이 검지에 채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가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축이 오른 어깨예요, 왼 어깨예요? 그러면 풀 피니쉬가 들어가면 안 돼. 풀 피니쉬는 사족입니다. 그래서 얘는 피니쉬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눌렸잖아요. 이게 피니쉬 다 한 거예요. 뭐 조금 더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안 하는. 그래서 그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골퍼들 볼 때 피니쉬 형태만 봐도 본인은 죽자고 왼손으로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피니쉬 형태만 봐도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가봅니다. 좋은데요? 편하세요? 네, 저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때 이제 타점만 잡은 상태에서 자 들어가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틀렸다 맞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볼 방향을 어떻게 컨트롤 하나요? 사상 스윙으로 볼 방향을 제가 주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공을 어떻게 날려야 되겠다고는 말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집어넣어요? 지금 보니까 똑바로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살짝 잘 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난 이걸 가겠다. 오른손이지만 내가 오른손이지만 이걸 가겠다. 그러면 그 오른발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른손으로 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섀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멤버십 원하고 있는 왼팔피 오른팔피 피니쉬는 그냥 프레임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는 꽉꽉 그 상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내용물. 그게 멤버십 2의 사상 스윙이에요.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섀도우는 먹는 단계인 거예요. 먹는 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오른손으로 쳤어요. 또 오른손으로 했는데 제가 봐 스탠스도 이상해. 이렇게 한대. 이거 오른손으로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는 오른손으로 쳤어요. 이거 오른손으로 친 거거든요. 제가 피니시 안 했잖아요. 섀도우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전에 공만 쥐어박는 건 제가 사상스윙은 뭐라고 했어요? 공의 정타율을 높이는 훈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이것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로우 드로우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사상스윙으로는 스코어를 잘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뭘 할지 모르거든.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와보세요. 다시 한번 와보세요. 쥐어 박았잖아요. 쥐어 박았는데 무슨 구질이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언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응용해서. 한번 쳐보세요. 오른쪽에다 두고. 좋아요. 그러면 이게 저게 왜 왼쪽으로 갔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이 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야. 사상 스윙까지만 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 골프는 섀도우를 모르면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 칠 수가 없어요. 자, 최지영 원장님 와보세요. 다시. 5-5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스가 공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피니시 돌 것도 아니에요. 5-5는 거기까지만. 그래서 차라리 피니시 돌 힘을 공에다 쥐어 박는 힘으로 쓰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 치셨어요. 오른손으로도 잘 쳤고 그 다음에 섀도우도 지금 하신 것 같아. 좋아요. 또 페이스가 좀 뒤집어집니다. 올라갈 때. 굿.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5-5를 했더니 너무 악성 후기 심하다. 그럼 공 정타는 잘 납니까? 그러면은 잘 난대. 그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아, 정타 났으면 됐지 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스윙의 영역대로 보면 뭐 왼팔피 오른팔피 피니쉬도 있고 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상 스윙도 있지만 되게 지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프에서는 얘네는 진짜 맥스 10%예요. 맥스 10%. 그냥 그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섀도우 첫 시간 했던 것처럼 약간 맛은 보여드릴 텐데 자 다시 쳐보세요. 5-5.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2주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연습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왼하고 5가 마스터가 되면 왼 엄지로 로드를 걸고 오른손으로 쳐보고 오른손으로도 걸고 오른손으로 당겼다가 왼손으로도 당겨보고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왼왼하고 쳐보세요. 좋네. 좋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왼왼만 하고 5-5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5-5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왼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왼왼이 좋고 5-5가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5-5 훈련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왼왼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왼왼을 하면 컨트롤이 되게 좋아지고
근데 나는 5, 5로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웬이 계속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손에만으로는 못 쳐요. 그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웬, 웬으로 쳐도 5, 5, 5, 지금 파워가 되게 좋았어요. 이 정도 파워면 웬, 웬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자, 다시. 놓고. 굿. 좋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클래스는 가급적 공개 범위를 좀 좁히려고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지금 투잖아요. 그러니까 투 웬 웬 들어갈 때부터는 멤버에서만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너무 제가 보니까 디테일하더라고 이 내용이. 그래서 돈 내고 배우는 분들이 괜히 이거 본전 생각, 어우씨 내가 와서 배우는 이 정도까지 이건 멤버들하고 공유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하고 공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영상은 멤버십 영상으로 공유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구 꺼내는 거예요. 자, 다시. 그거 말고도 요즘에 뭐 레슨 영상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똑같이. 굿.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이 오른손으로 쥐어 박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공은 아주 그냥 최악의 구질이죠. 악성 훅.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자, 다시. 네, 와보세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스타일은 5-5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뒷땅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5-5를 하면 뒷땅이 되게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공 오른발 안쪽에 아예 놔보세요. 안쪽에 처음에는. 그리고 자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오른 이렇게 놨는데도 뒷땅 나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오른손으로 들었죠. 오른손으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로드를 걸어요. 로드를 거는데 똑같이 오른손으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꺾어서 오른 엄지에다가 똑같이 손 위치는 여기에요. 똑같은 위치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다가 걸어서 로드를 이만큼을 걸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로드가 덜 걸렸어요. 그러면 채 헤드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로드를 건 사람은 훨씬 더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와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는 오른손에 걸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온 사람은 그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뒷땅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빨리 치다 보니까. 그래서 로드가 걸리지 않으면 치면 안 됩니다. 굿. 그래서 로드가 걸리면 이런 타격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 더 쳐보세요. 그리고 페이스가 돌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구질은 대체로 훅이나 드로우가 납니다. 5-5를 치면 왜는 슬라이스가 나,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드 거니까 훨씬 낫죠. 그죠? 오, 잘하신다. 자, 이제는 쭉 서볼게요. 자, 우리 5, 5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백스윙 한번 들어봅니다. 자, 백스윙만 5. 제가 보려고 그래요.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자, 1번만 가만히 계시고 2, 3, 4번은 내려보세요. 1번 보세요, 1번. 100점이에요, 100점. 백스윙이. 이분은 이걸로 연습을 완전히 하신 분이라 손목이 벌써 페이스가 전혀 돌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페이스가 공을 본 게 아니라 까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건 완전히 지금 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오 뭐 멤버십 원 아니 그 옥스윙 원 그런 되게 연습을 한 거죠. 백스윙 들어보세요. 오.
됐어요.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뭐 약간 더 요런 느낌 해야 돼요. 요런 느낌. 뭐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요렇게 되지, 실제로는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 그러면, 다시. 오! 하면, 어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공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죠. 그냥 내리면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오! 오! 하고 피니쉬. 피니쉬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 피니쉬 안 간다니까요. 다시. 오! 오! 그게 피니쉬예요. 그래서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 할 때는 왼의 기준에서 피니쉬까지 드린 거고요. 오른손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내려치면 멈추는 데가 그냥 피니쉬입니다. 근데 피니쉬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왼엄지로 눌러서 돌아가는 데까지가 여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쉬는 뭐예요? 전력 질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는 뭐 피니쉬 라인이라고 하지만 안 다치기 위해서 멈추는 동작이 골프에서는 피니쉬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5는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전히 5를 믿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시. 다시. 자. 5. 더, 페이스 더. 뒤집어 까졌습니다. 좋아요. 5. 좋아요. 좋습니다. 어때요? 찍히는 강도가 더 세죠? 다시. 5. 5. 좋아요. 다시. 그러니까 피니쉬가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오. 얼리 캐스팅으로 오. 하고 피니쉬. 피니쉬 아니요. 그냥 다시. 오.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 한번 가볼게요. 외노 가볼게요. 외노. 그러니까 오늘 공은 안 칠 거예요. 자,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총정리를 가야 되니까. 자, 웬. 웬을 하면 그렇게 들리면 안 되죠. 웬으로 들면 웬 엄지가 이렇게 로드가 걸려야죠. 그죠? 다시. 자, 우리 1번, 4번 분들이 지금 5인데, 자, 다시 웬. 웬 엄지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5로 누르는 겁니다. 5! 다시. 자, 웬. 웬에 걸려 있어요? 5!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요. 5로 들어볼게요. 5. 웬. 다시. 되게 이상하죠? 다시. 근데 이걸 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로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 웬. 왜요, 왜요, 왜요? 되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 어? 그려져요? 느려진다. 느려진다고? 다시. 아, 우리 코로나 환자 때문에 걱정이네. 자, 오. 웬. 왜 나요? 안 와요. 에이, 왜 그래, 또. 다시. 오. 웬. 그렇죠. 자, 이제 저쪽으로 가보세요. 사실 이제 웬, 다음 시간에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예습 삼아서 들어가냐면, 이제 사실은 웬 배우고, 오, 웬 배우면 각각의 특성을 알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스타일에 따라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백스윙을 들 때 왼손으로 미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공은 이제 백스윙만 되면은 얼마든지 왼손으로 칠 자신이 있는데 백스윙을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못 기다려. 왼으로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로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5로 들어가지고 스윙이 엉키고 너무 빨라서 타이밍이 너무 엉킨다. 그런 분들은 아까 죽을 뻔했죠? 저도 죽을 뻔할 거예요. 근데 5로 들고 왼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5로 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백스윙이 좁겠어요? 넓겠어요? 좁겠죠. 근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스윙을 할 때는 얼마든지 컨트롤 시켜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해서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죽겠다고 그랬죠 아까. 오, 체를 자꾸 놓쳐요. 음식이 안 맞는, 스윙이 안 맞는 거예요. 패턴이잖아. 근데 또 우리가 그러면 when 하고 오 하는 건 뭐겠어요? when 오는 뭘까요? 이게 왼팔표 오른팔표 finish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에요. 사람들이 when 오 그런 거 있지만 실제로 제일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게 시켜보면 when 들고 오 치고. 그래서 그럼 저한테 이제 그래요. when 해서 오를 쳤는데 왜 지금 옥선생은 피니쉬가 풀피니쉬로 돌아가느냐 라고 했는데 5로 친 것 같지만 로드를 뭘로 걸었어요? 로드를 뭘로 걸었어요? 웬으로 걸었죠. 그러니까 얘는 누워있는 형태예요? 서있는 형태예요? 서있는 형태죠.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웬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5를 갖다 쳤다는 건 뭐예요? 5가 한 역할은 뭐예요? 힘만 더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으로 백스윙, 그러니까 백스윙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5-5를 하면 우리가 쥐어박죠. 아니 5-5를 하면 근데 5-웬은 반대로 5로 들면 우리는 쥐어박는 스윙이 되겠죠. 근데 웬으로 치는 것 같으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주도권은 뭐가 갖고 있어요? 5가 갖고 있어요. 여전히 백스윙을 5로 들었기 때문에. 왜? 백스윙이 뒤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어차피 5가 주도권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서 5는 치지만 5하고 왼으로 들면 제가 피니쉬 풀 피니쉬 같습니까? 가다 멈췄습니까? 가다 멈췄죠. 볼을 높게 치고 컨트롤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파워가 딸리는 나는 컨트롤은 굉장히 잘하는데 파워가 딸린다. 그러면 왼오로 가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을 라인을 왼이 잡았기 때문에 그 라인대로 파워가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이 로드를 걸어놔서 왼오로 들어가면 지금 죽겠죠? 뭔 소리지? 막 핑핑 돌죠? 왼으로 들었어요. 왼으로 들었는데 오로 때리면 뒷땅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왼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낮게 뭐 한 여기서 왼 들고 5로 치면 생각한 것만큼 절대 뒷땅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5-5로 하신다길래 제가 우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5-웬도 괜찮고 웬-5도 괜찮아요. 꼭 우리가 웬-웬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웬-웬으로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파워가 극도로 좋아야 돼. 파워가 극도로 좋아서 웬-웬 가는 거고 그리고 웬-웬을 하면은 어떤 공통적인 그때 저한테 안 남기셨나요? 드라이버가 좀 어렵다고 안 했나요?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니, 없으세요? 그럼 다른 분인가 보구나? 다른 멤버신가 보다. 근데 그 드라이버를 왼으로 하니까 다루기가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요? 긴데 파워가 딸리는 거잖아요. 긴 걸 갖다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그래서 왼으로 해봐도 괜찮아요. 5-5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5-5-웬을 무시하면 안 돼. 여기서 저처로 딱 들어놓고 왼손으로 때리면 얘는 또 컨트롤 면에서 완전히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지금 스윙도 보면 그냥 스윙에서 끝나잖아요. 그쵸? 주도권은 내가 그 스윙의 성격은 뭐가 만든다? 백스윙이 만들어요. 백스윙이 만들어요. 내가 뭘로 치건 간에 백스윙이 그 스윙의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상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더 또 디테일한 게 있지만 거기에 그 웬웬이냐 오오냐 그걸 갖다가 본인들은 아직 몰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그 레슨을 좀 하면서 그 지금 우리한테 2주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명절 때문에 쉬니까 그거를 원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해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한 번씩 해볼까요? 자, 4번 멤버님 나오세요. 웬 오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웬 오면 피니쉬가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주도권이 웬이니까. 웬? 근데 이제 제가 우리 4번 회원님의 그 치명적인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아주 탑볼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스윙을 유심히 보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보세요. 지금 잘 맞았죠? 그러면 아까는 왜 탑볼이 나고 지금은 잘 맞았을까요? 이런 타입의 골퍼가 있는데 본인은 어떤 그 릴렉스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드레스를 할 때 1.5cm를 들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내가 손목이 부드럽게 풀려 있을 때는 내려가면서 그걸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윙을 생각하는 순간이 돼버리잖아요. 전부 탑볼이 나요. 몸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드레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또 붙일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원래대로 해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칠 때 보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대로. 스탑. 이렇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막 흔들흔들해요. 좋아. 그건 좋아. 그럼 본인이 릴렉스하기 위한 웨글이라고 해.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딱 놓고 세팅을 하는데 우리 회원님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딱 요만큼씩 탑볼이 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했으면 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아, 좀 눌러 쳐야 되겠구나. 자, 가보세요. 안 붙이셔도 돼요. 원래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출발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1cm 떠 있죠. 1cm 이상 떠 있죠. 가보세요. 그러니까 타점이 늘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늘 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이런 데서는 괜찮은데 필드에서는 백스윙하다 잔디에 걸리거나 그거는 본인 얘기고 백스윙할 때 잔디 걸렸으면 선수 다들 고쳐야 되네. 예를 들면 뭐 러프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러프 안 걸리죠. 왜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낙고 길게 빼니까 걸리지. 만약에 왼한 뭐가 걸 바로 들어 올리는데 그리고 뭐 잔디가 얼마나 뻣뻣해서 그래요. 근데 그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섀도우는 너무 정직한 애거든. 너무 정직한 애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세팅을 하잖아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을 못 맞춰요. 왜냐하면 섀도우는 공이 중심이 아니거든. 내가 셋업을 이렇게 띄워서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공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섀도우는 공이 아니라 이쪽의 영역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의 내가 섀도우를 만들어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셋업을 진짜 특히나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굳이 저는 뭐 원래 들어온대요. 뭐 원래 들어오고 어디 있어요. 그렇죠? 늘 예측하지 못하는 그 공 결과가 나오는 건 첫 번째 이 셋업을 띄우는 거고 그리고 섀도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대신 내가 섀도우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반드시 원래 있던 위치를 지나가서 섀도우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셋업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저는 이렇게 몰래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치면서 느낌적으로 치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셋업은 붙여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공을 까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왼 오 왼 막 이런 스윙적으로 생각이 가버리면 셋업 자체가 기본이 떠 있기 때문에 몸은 그걸 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못 맞습니다. 아시죠? 자, 다시. 붙여보세요. 그렇지. When, 오, 굿.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삼촌 꽃이어가지고 섀도우는 꼭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게 거기서 답이 다 나와요. 골프 구력 30년인 건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골프 구력 1년이어도 섀도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자, 나오세요. 오, 웬, 웬, 오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오, 웬, 웬, 오. 뭐예요? 아무 생각. 이번에 뭐 하실 거예요? 웬 들어서. 오로. 오케이. 웬으로 들어서 오로 때리면 주도권은 왼이 있다고 그랬어요. 굿. 그래서 그 지금 뭐가 옳고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오웬 한번 해볼게요. 오웬.
오 웬을 하면 스윙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니, 뭐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클 필요 없다. 클 필요는 없어요. 오 웬 굿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게 봐보세요. 이게 끝나면 이건 무슨 단계라고요? 공을 맞히는 단계라니까. 아까 전에 탑볼 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뒷땅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몸의 궁합에 맞게끔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정타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을 가지고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게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치는 거죠. 자, 갑니다. 오웬. 오웬. 오웬이면 와, 파워가 그렇게 셌어? 어? 아니, 오웬이면 주도권이 뭐에 있는 거예요? 어? 오에 있는 거죠. 어, 좋아요. 자, 이번에 왼오? 자, 다음. 외노를 원래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어? 공을 때리려고 막. 자, 오, 왼. 아, 외노 해볼까요, 먼저? 예. 왼 엄지 로드하고, 오른손으로 받고. 뭐 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니, 뭐 했냐고. 일단은 웬을 시작했습니다. 웬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우리 1번 멤버님은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볼위치가 아니에요. 로드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채가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손에 같은 위치에서 요만큼에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있는 동안에 몸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다운스윙 할 때 누구나 움직여요. 누구나 조금씩은 가려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 움직이는 걸 갖다 얘 높이로 보정을 하면서 때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 높이가 일단은 지금 그 의미로 보면 손에 의해서 손가락이 주도권을 아직 못 뺏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백스, 저희 다 같이 연습할 때도 앞에 이렇게 보니까 손은 이까지 꺾여 있는데 전 여기서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주면 계속 뒷땅으로 고생할 거예요. 아니면 막 공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스탠스 있으면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공 다 절로 튀어나가겠죠. 저 근데 왼맨 스윙할 때 볼이 약간 왼쪽에 두고 오 스윙할 때는 오른쪽에 두고 왼오 스윙하고 오웬 스윙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가 주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도권이 맥스. 그럼. 그럼. 그러니까 오웬 스윙이야. 그럼 이거 오 스윙이에요? 왼 스윙이에요? 오 스윙이에요. 백 스윙이 주도권을 갖는다니까. 다운 스윙이 아니고. 다시. 근데 실제로 타격할 때는 힘은 훨씬 더 다운을 하는 애들이 세긴 하지만 더 꺾고 왼오 왼 네 다르죠. 연습해 보세요. 이 그로브가 무슨 브랜드예요? 신발도 그러고 이것도 아 회사입니다. 회사. 아 회사. 아 그렇군요. 본인 회사? 예, 예. 아, 어떤 회사예요? 아, 본인 아니고 제가 이제 직원이고. 아, 그 뭐 하는 회사예요? 크레인 하는 회사. 아, 그렇구나. 예.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칠게요. 근데 오늘은 진도를 많이 뺐어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다음 시간에 배워서 하느니 미리 좀 알려드려서 연습을 해서 내 거를 한번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편한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이 목적이 뭐, 사상스윙의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맞는 스윙. 나한테 맞는 스윙인데 나한테 맞는 스윙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정타율이에요. 지금 보면은 두 개 다 못 맞췄죠. 뒤땅 났죠. 그럼 뭔가가 지금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틀렸어. 스윙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스윙 네 분 다 좋아. 지금 보면 스윙은 네 분 다 좋아.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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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쭤보면 다 다를 거예요. 그게.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상 스윙을 하는 목적은 공을 멋지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건 탑볼이잖아요. 정타를 치는 걸 찾는 거예요. 그 정타를 칠 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면 어디로 날아가도 괜찮아요. 왼쪽으로 꼬꾸라져도 좋고 오른쪽으로 밀려도 되고 좋아요. 정타만 때려오라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 그 정타가 되는 스윙에서 내가 만약에 저는 이 같은 모양을 줘도 이 섀도우가 지금 누구나 같은 모양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같은 모양이에요. 거의 이 위치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쓰는 손이 같아 달라.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야. 여기를 도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몸으로 올 수도 있고 해서 나는 백스윙을 가고 그 동작을 통해서 스트레이트 드로우를 친다든지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써지는 거예요. 이게 섀도우인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이거 했더니 미국에 있는 와이프가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 저한테 그러더라. 헷갈린다는 거. 이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럼 이거는 무슨 손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려면. 자기 손으로 가면 되지. 이제 결정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걸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이유가 있겠죠. 페이스는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겠죠. 이 동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동작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정타를 때릴 수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임의의 동작, 이 정도의 동작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면 페이드든 드로우든 그 양을 조절하면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는 게 왼쪽으로 가면 매우 당혹스럽지만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려고 한 게 생각보다 좀 더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생각보다 더 가면 덜 당혹스럽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양을 조절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섀도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